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바로 2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모두들 조금 졸린 눈을 비벼서 일어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그냥 비도 오고 그냥 날씨도 우중충하니까 그 낮잠 자는 시간, 늦잠 자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나요? 지금 보면 1교시에 드는 영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늦었다 하고 바로 키는 학생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뭐 집에서 있으면 편하죠.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제일 좋지.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 그죠? 그냥 한 번씩 간혹 그냥 나갔다 오고 친구들 잠깐 만났다 오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이제 선생님이 걱정되는 거는 다중이용시설을 함부로 가면 안 된다. 특히 마스크 벗는데 사람 많은 지역 있잖아요. 뭐 목욕탕, 그리고 PC방에서 마스크 끼고 있어도 괜찮잖아요. 하는데 PC방 약간 폐쇄된 공간에다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PC가.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벗어야 되잖아. 근데 음식점도 그냥 소규모 음식점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때? 물론 소규모 음식점 가도 걸릴 수 있지만, 특히 막 대형 뷔페나 막그 대형 예식장 연회 뷔페나 이런 거 조심하라고 벌써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마스크를 벗는 지역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 얼마 전에도 딱그 어떤 여고생이 딱 걸렸는데, 말고 봤더니 딱그 김밥천국 같은 데서 딱 5분 잠깐 같이 있었더라고. 5분 딱 CCTV를 돌려보니까 딱 5분 있었는데 걸려버린 거야. 안타깝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뭐 다른 사람은, 거기 있던 다른 사람은 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여학생만 5분 있었는데 걸렸고, 오히려 10분, 15분 있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았던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게 참, 그냥 아예 제일 좀 위험하거나 마스크 벗는 데는, 사람 많거나 마스크 벗는 데는 안 가는 게 좋다. 이게 선생님 느낌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집에만 있으면 또 하나 조심할 게, 이제 또그 SNS 상으로, 그막 유튜브나 뭐, 유튜브도 SNS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걸로 얘기를 할수 있잖아. 막그 리플 달고 이러잖아. 실시간도 되고. 유튜브나 뭐 SNS, 페이스북, 뭐 틱톡, 아니면 또뭐 카카오 스토리나 채팅, 뭐 이런 거. 카카오 스토리 맞나?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좀 다른 지역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시비 좀 걸지 마. 부탁이야. 같은 학교 애들끼리는 서로 얼굴도 알고 하는데, 왜 서로 모르는 학생들, 그 얼굴도 모르는데 막 싸워가지고 너 이리 와봐, 광주로 와, 내가 서울로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게 좀 부탁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랩업을 안 했습니다. 우리 5단원 마무리 깔끔하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랩업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선생님이 이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알다시피 그 6단원을 처음 나가야 되는 6단원 워드 편인데요. 6단원 워드 편에서는 또 하나 그 있는 게, 워드 편 하기 전에 좀 오늘 가볍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가볍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6단원 워드도 하되 좀 재밌는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걸로 하고 딱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 랩업부터 갈게요. 페이지는 68. 68쪽입니다. Open your books to page 68. Wrap up part. 갑니다. 세 문제 풀고 Wrap 가네. up 자, A. 이제 final review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이미,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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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 또 I like 땡땡땡땡 ing. 그치? I like drawing pictures.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까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레디 하시고 두번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내용이 알맞은 그림을 찾아 드로우 더 서클,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했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1번에 두개 중에서 고르는 거네. Which is right? On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Yumi?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한번더 너무 짧네. On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Yumi?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Number two. Tw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Rio?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한번 더. Tw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Rio?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네, 다음, 3. 3. Jihae, do you like math? Yes, math is my favorite subject. I like playing math games. 3. Jihae, do you like math? Yes, math is my favorite subject. I like playing math games.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1번부터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1번, number 1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Yumi?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Yumi's favorite subject is 뭡니까? Science죠. Yumi한테 물어봤으니까 Yumi's favorite subject is science라고 하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2. What's your favorite subject, Rio?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Rio's favorite subject is what? That's right, music입니다. Music 나왔고 3번은 이게 발음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얘가 뭐라고 하냐면 math이라 그래, math. 선생님, 수학은 math인데요. 한번 들어봐. 3. Jihae, do you like math? Yes, math is my favorite subject. 그렇죠. I like playing math games. 그렇죠. 자, 스 발음을 약하게 했어. math, math, math. 어? 소 울음소리 같다고? math, math. 아, 염소 울음소리구나. math, math. 맞나? 그래요. 자, math인데 math 발음에서 스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math, math로 들려. 그래도 정답은 결국 3번이 되겠죠. I like playing math game. 이러지. math game이래. math game. 뭐야 하는데 math game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발음이 안 들려도 문맥상으로 봐야지. 우리 영어가 아닌 한국어에서도 이렇게 하잖아. 너 말 먹었니? 그러면 뭐야? 언어 말을 먹은 거야? 한국말 먹은 거야? 아니잖아. 너 말고기 먹었니? 이럴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너 돼지 먹었니? 이러면 돼지를 먹은 거지. 돼지 고기를. 그치? 돼지 저금통을 먹지 않잖아. 네, 뭐 이렇습니다. 정답 됐고요. 랩업비 가겠습니다. 랩업비. 랩업비. 랩업비는 이제 또 듣기인데 이번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는 문장이 나온 거죠. 그리고 쓰기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듣기만 했지만 이번엔 쓰고 읽기 듣기까지 다 되는 거죠. 물론 말하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요새 말할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이얼로그 할 때 같이 좀 큰 소리로 말해줘. 자, 폴과 미나가 좋아하는 과목을 영어로 쓰세요. 아, 폴과 미나가 바로 나오면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아, 또 다시 듣기가 대화를 다시 듣고 알맞은 어구를 찾아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같이 들으면서 풀어야 돼. 이렇게 들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은근히 어렵기 때문에 꼭 잘 들어주세요. 두 번 들려줍니다. 갑니다. What's your favorite subject, Paul? My favorite subject is PE. I like playing sports. What about you, Mina?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I like reading books. 네, 한 번 더,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Paul? My favorite subject is PE. I like playing sports. What about you, Mina?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I like reading books. 네, 이렇게지. 자, 폴하고 미나가 좋아하는 과목은 잘 보입니다. 이름이 여러분들 썼겠지만 남자애라 그런지 PE를 좋아한다 그랬고요. 얘는 뭡니까? 코리안을 좋아한다 그랬죠. 한국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코리안, 한국어를 좋아하는 거죠. 국어. 자, 근데 여기서 뭘 말하려고 그랬냐면은 뭐냐. 그렇지. 여기서 이거지. 폴 라이크스 뭘 좋아하겠어요? 폴은 플레잉 스포츠, 즉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근데 여기서 폴이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What about you, Mina? 이럽니다.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라는 말은요. 너는 어때? 너는 뭐야? 너 what이 뭐잖아? You가 너. 너 뭐야? 아니야. About you. 너에 관해서는 뭐야? 너에 관해서. 네가 좋아하는 과목에 관해서는 뭐야? 이런 겁니다. What about you?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다 됩니다. What about you, Mina? 그랬더니 미나가 말하죠.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한국어야.
I like reading books죠. Writing stories도 물론 한국어가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얘가 나왔습니다. 네. 자, 맞았죠?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문제, final problem, wrap up D입니다. Wrap up D. 자, 이번엔 완전한 writing. 라이팅 한번 해보고 나서 라이팅으로 한번 빨리 지금 시작. 선생님 1분 주겠습니다. I'll give you 1 minute. 자, 시작. 선생님은 그러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걸 좀 찾아볼게요. 유튜브에서 벌써 뭔지 알지? 본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됐나요? 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럼 가볼게요. My favorite subject is 뭡니까? 바로 my favorite subject is music이죠? 그러면서 I like 뭘 하겠습니까? 노래 부르는 것, 노래 부르는 것. 노래 부르다가 뭔데? 노래 부르다가 sing이잖아요. 거기다가 노래 부르는 것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또 ing, singing이 됩니다. I like singing songs. 나 노래들 부르는 걸 좋아해. 그랬죠. 그 다음, 여기서는 당연히, 아, 틀린 이유는 여기가 없어서. music. 그 다음, 얘는 my, 뭐겠습니까? favorite subject is PE. I like 뭘 좋아하는 겁니까? 농구하는 것. 농구하다니까 doing이겠네요. doing 맞나? doing으로 쓰면은 틀리지. 왜? 농구하다 할 때 스포츠나 음악 같은 경우는 play를 하는 게 바로 하다입니다. playing이 돼야죠. play가 놀다니까 농구라면서 노는 것을 좋아해. playing ing니까 농구를 하는 것을 하면서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가 일단 파이널 리뷰였고 6단원의 단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6단원의 단원은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기 뭐냐면은 공책 펴시고 오늘 6월 땡땡일이 아닌구나.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언제냐? 7월이구나. 7월 그죠? 7월 땡땡일입니다. 7월 땡땡일 뭐 화요일로 할게요. 그냥 7월 땡땡일 레슨부터 써야죠. 첫 단위니까 레슨 6. I get up at 5라는 단어입니다. 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모를 만해. 알면은 이상하지. 알면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알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부터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렇죠. 오늘은 조금 워드 시간이니까, 단어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 뭐라 그래.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아까 우리, 5단원이 바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favorite subject에 관해서 노래가 있는 것보다는, favorite food를 통해서 하면 돼. 한번 볼게.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국 남자라는 겁니다. Englishman. Englishman이죠. 여기 나오네. Korean Englishman. 그죠? 한국에 사는 영국 남자야. 근데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우리나라의 Korean culture, 한국 문화들을 좀 영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어. 유튜브로. 물론 자기는 돈을 벌지.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영국 남자 이 사람이 유명한데 특히 이게 유명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조회수 1922만에 바로 삼겹살. 바로 영국의 그 영국 남자 이 유튜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YouTuber's favorite food is 삼겹살. 삼겹살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조르게 되죠. 그죠? 한번 볼게요. 영국인들한테 삼겹살이 없어요. 영국인들은 삼겹살을 먹질 않아. 바로 목살만 주로 먹고 삼겹살은 쪼다. 영국에서 그럼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삼겹살은 사람들이 찾질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버려.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데 그걸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겠지.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삼겹살은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나. 선생님도 my favorite food is 삼겹살이거든요. Today we are here to try Korean barbecue. Have you ever had Korean barbecue before? 같이 이런 사람들이 no, 나와요. Here it's great. 아, 선생님 물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영어가 나오잖아. 영어가 나오니까 보여주는 거지. 설마 영어가 안 나오는데 보여주겠니? Never had it. Very excited. Very excited. 완전 기대돼. Had white pork, had black pork. White pork. 흰 돼지도 먹어보고. Had black pork. Black pork. 포크가 돼지고기예요. 포크. 포크. 우리 포크가 말한 그 포크는 포크고 이건 포크예요. 그죠? 포크. Let's have some more pork. 삼굽. 아, 아빠도 나오고. 삼굽샤. 삼굽샤.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죠. 영국인들한테.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Close enough. Oh yeah. It's interesting because yeah. the smells. 아 여기 이 사람은 신부님이에요, father, 그죠? father이 영어로 신부님인데, 그 알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Are reminiscent. 그래도 고긴 먹지. Of times in Korea. It's not going to be as good as in Korea, but we. 영국인가봐요. 한국만큼 맛있지는 않겠지만 엄청 좋아 보이는 삼겹살로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삼겹살 딱 봐도 있는데 너무 기름이 많아 보이는데 참 이거 기름 너무 많은 거 먹으면 안 좋은데. Still have this amazing looking pork belly. Well, it's like bacon, except it's really thick. 아 벌써 몰라 사람들이 삼겹살은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아. 베이컨 같대잖아, 그죠? Usually we'd cut off the fat. 그렇죠. 보통 우리는 기름을 떼고 먹거든. 그냥 그 삼겹살만 먹는데 이건 정말로 기름, fat. Fat을 같이 먹는 거다. 지방을. 그렇죠? Does this look quite fatty then? Very fatty. In Korea, you embrace the fat.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 비계가 포인트지. 바로 이 fat이 바로 삼겹살의 묘미잖아. 고소한. 그렇지?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이걸 떼서 그냥 살코기만 먹잖아. 무슨 맛이겠니? Fat. You embrace the flavor. Marvelous. Great for my heart. 아, 그렇지. 심장에 사실 안 좋잖아. 그 지방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안 좋다요. 피를 맑게 하는. 근데 삼겹살은 또 좀 좋은 점이 그 지방이 이제 좀 녹는 지방이라 했잖아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지방이라고 하죠. 소고기가 오히려 안 좋대요. 왜냐면 물에 잘 안 녹는 지용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6학년 때 배우실 거 시간에. I'm so hungry. 나 너무 배고파. Boom. We are lit. Look at that. Whoa. Flipping out looks like a fish. Oh baby. My flat is gonna stink. Yeah, it's already. Gemma's gonna be so mad. Oh no. We'll cook up lots of garlic too to cover the smell. 마늘도 사실 이 사람들 놀랍죠. 마늘을 구워 먹는다는 거가 자기네들은 구워 먹긴 하는데 이렇게 기름에 튀겨 먹진 않거든. What's this bit in the middle? We're gonna put some raw garlic in there. That's good. Nifty. Pretty handy. 아 그렇지. 지금 보면 이거 이제 놀란 거지 사람들이. 마늘 굽는 통이 따로 있어. Okay. Well, obviously we use garlic, but you don't roast it like you would a nut. Do you eat it raw ever? No. No? Not if you ever want to be kissed again. Just gonna eat a bit of garlic. What, raw? 생으로 먹기 정말 힘들죠. That's raw garlic. Why did I do that? I don't know. 남자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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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mazing. It's actually getting me hungry. Oh yes. Oh, Johnny. Yes. Korean barbecue is one of my favorite meals. In the world. In the world. That's. So. I mean, that's high praise. Yeah, it is. Two yeah. hunks of meat on a griddle. 그렇죠. 사실 음식 요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판에 고기 두 덩이만 얹은 건데. Okay, you're really good at this. It's such a nice sound. It's like orchestra to your stomach. Surely this is done now, Ollie. This is looking so good. I can bear. Looking good. 좋아 보여, 그죠? I can't cope with waiting any longer. All right, I think we're ready. Yeah, what do we do now? First up, we are going to try 삼겹살 with a bit of 삼장. Taste it. Let us know what you think. 아, 먹어보죠 이제. Thank you. 쌈장이 처음이니까. Oh my god. That's wonderful. How did you make meat taste like that? 아, 어떻게 고기에서 이런 맛이 나게 할 수 있지? 왜냐면 얘네들은 고기가 이제 뭐 스테이크, 그죠? 스테이크랑 뭐 샐러드에 넣는 고기랑 뭐 그다음 목살밖에 없으니까 이런 고소한 맛은 처음일 거예요. Yeah. That's 아, 이제 욕하지 마. 욕하지 마. 간 나올 정도로. That's the stuff. That's better than I remembered it. You didn't even remember how much you were missing out on. 난세까지 먹고. That's amazing. I need to eat more. I ate it too quickly. I need to savor it. This sauce is really great. Oh my goodness, the sauce is incredible. Vaguely reminiscent of some kind of barbecue sauces. Not too bland, not too spicy.
perfect. Rating out of 10 for Samjung? 12. 12 점수. 10점 만점인데 12. That's really good. Koreans are just genius. 아, 한국 사람들이 천재라고까지는. Let's go there now. Oh, thank you, Jesus. Oh, man. Hallelujah. There's one very key ingredient missing, Johnny. Yeah, yeah. Oh, no. It's something that you really like. No. You've cooked with before. It's kimchi! Kimchi. Yeah, yeah, kimchi 구워 먹어봐야지. We're going to throw a little bit of kimchi straight on the barbecue. Some different. Oh, you stick it on the barbie. Just like that. Excellent. Put that on top. One of my favorite ways to eat this samgyeopsal is with a bit of cooked kimchi dipped in the sauce. Sorry. Kimchi gives it that flavor, brings out the kind of meatiness of the pork. Mm-hmm. It's delicious. You notice it's different from the raw kimchi. It's amazing. Yeah, it's good, really isn't it? Nice. I'll come quick, do it. Quick, quick, quick. Oh. Oh. What are we doing with these things? These come together. 또 쌈까지. 그냥 제대로 쌈까지 한번 먹어보래. Like my brother Sam. Your brother's name is Sam. Sam. 이름이 Sam이죠. What you do is you'll get one of these leaves. All right. We're gonna grab a bit of meat. I'll just get a bit of pork. A piece of garlic. Excellent. No kisses for Chris. With a lot of sauce. Pajori that Gabby made. Pajori. 밥도 싸야죠, 밥도. 아, 야, 젓가락질이 너무 서툴어. Kimchi. This is like some kind of crazy Korean taco. Okay. This puts a taco to shame. You're gonna try and fold it, and that is going all in one. What? You want me to get this all in my mouth? That's all in one. 한 입에 들어가야 되네. Yes! Yes, Grace! Do you do this for like dates? 굉장히 부끄럽게 먹는 것 같아. 입을 벌리니까. What they do is you'd prepare this and you'd feed it to the other person. 입을 벌리니까. Why is it so free? Okay, mine. You don't want me to feed you. Why would I want you to feed? Do you know what I mean? You're trying to do this in a public setting. It wasn't appropriate then. I can't get it all in. You know when you put it all in your mouth and you're like, oh, I managed to fit it in my mouth, but there's so much you can't chew it. I had a bit of panic at that point. Bit of a big mouthful, but really enjoyable food. It's a leaf that kind of disguises stuff, and then you get past that. Yeah. The veil is lifted, and suddenly the meat's like, ah! And then the barbecue sings as well, like, eat me! Eat me. And then this stuff dances. Okay. So it's like a full-on performance. Oh, in yeah, it's theatrical. How is this different from, you know, what you might eat, bacon in England? We tend to have pork chops with potatoes and vegetables, which is actually pretty bland. I wouldn't choose a pork chop ever on a menu. Nothing to be proud of. You guys have done something to be proud of. I'm honored to share in you today, South Korea. It's like they've put thought into how you make bacon better, which is a hard task. I do know what you mean. It's better than bacon. I just better than so bacon. So juicy. Yeah. Juicy. Like how so that much flavor. I feel bad now because in Korea this is like the cheapest. See, this is what I don't get. Every time I taste something, you know, you're introducing me to Picasso. Yeah. And then you come along and you go, this is GCSE level art. Yeah. Like, how do you take this further? I don't understand how I can go further. We ate chimek and it was phenomenal. 치맥도 나오죠, you were like, chimek. This chimek is rubbish. Chimek은 안 보이신다. Chimek in Korea. But then you were right because I got to Korea and it was like, on another level. Mind blowing. Ah, oh, guys, you have polished that off. So much for not being that hungry. Yeah, it went down easy. Yeah, it's really good. So, Johnny, how's this meal been? Really good. Feels like it's just started. Some more. We just finished all of that pork. Yeah. Am I not right? Yeah. We're gonna finish this all up. Yes. Still got some greens left, Chris. Don't worry about it. We need more of you in our lives. More Koreans. Korean now, Jang. Anyone from South Korea can have a visa to the UK if they bring a pig under each arm. That is not an official rule, just so you know. It will be. Mashi sol. Mashi sol. Delicious. You know how to say it tastes very good? Mashi sol. It's all true. All the things we've heard. Excellent. Jong Mao Mashi sol. There we go. All right, I think that's about it for today. 오늘은 뭐 대충 이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봤죠? 뭐 아무튼 이렇게 my favorite food를 가지고 봤는데 삼겹살 먹고 싶어지죠? 선생님은 favorite food가 뭐 블랙 누들 짜장면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그죠? 삼겹살. 아, 정말 맛있는 고기입니다. 오늘 선생님도 가서 삼겹살을 먹고 싶어지네. 자, 아무튼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시켜줄 때 비빔밥과 삼겹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김치도 그렇지만은. 김치는 근데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냄새가 나거나 맛이 너무 맵다고. 근데 보통 삼겹살하고 비빔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그냥 my favorite food is 삼겹살 아니면 my favorite food is 비빔밥 이라고 하면은 그냥 웬만큼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6단원 이제 놀았으니까 이제 들어봐야지. 자 한번 볼게요. 6단원 오늘 가볍게 할게. 자 가볍게 하겠습니다. 6단원 I get up at 5 입니다. lesson 6 단원입니다. I get up at 5 가볍게 할게. 자 우리 처음으로 나오는 말 가볍게 early 나옵니다. early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른 아침 뭐 이런 때 early morning 입니다. 일찍 이런 뜻입니다. 이른 일찍 이런 뜻입니다. early 입니다. 그럼 반대 뜻이 있겠죠. 반대 뜻 한번 알아볼까요? 반대 뜻 뭐냐 반대 마크 주시고 반대 뜻이 있겠지. 바로 뭡니까? late 늦은이란 뜻입니다. 아이고 미안 늦은 early 다음에 late가 나옵니다. early 다음에 late까지 early 다음에 late late가 늦은 있죠. 그 다음 이번에는 bold입니다. bold 우리 뭔지 알죠? bold 아우 새 너무 쉬워. 새지. 뭐 딴 말이 필요 없어. 뭐 다른 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버드는 새입니다. 버드는. 근데 우리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한번 해서 볼까요? 얼리볼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리볼드. 얼리볼드가 바로 뭐냐? 이른 새? 일찍 새? 그렇습니다. 얼리버드란 말은요. 일찍 일어나는 새를 말해. 즉 부지런한 사람을 얼리버드라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You are early bird 하면은 You are an early bird 하면은 너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arly bird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통 말합니다. 알겠죠? 자 early bird 그래서 됐고 그 다음 이제 원래 가볍게 한다 그랬지. 오늘 가볍게만 할게. fast 가겠습니다. fast fast는 뭡니까? fast 빠른이란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빨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좀 달라요. 왜 선생님 왜 달라요 하는데 빠른은 꾸며주는 말이야. fast food 빠른 음식이잖아. 근데 you go fast 너 빨리 가야 된다지 너 빠른 가야 된다 이게 아니야. you go fast 너 가라 빨리 그죠. 너 you go fast 너 빨리 가야 go fast 빨리 가 이런 뜻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fast란 말은 빠른과 빨리를 둘 다 똑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하나만 외워선 절대 안 돼요. 그럼 또 얘도 반대의 것이죠. 반대의 것 바로 slow입니다. slow 그리고 또 하나 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빨리라는 말 빠른이란 말에서는 또 하나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같이 발음할게요. quick 하면은 빠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빨리는 또 달라. quickly입니다. quickly 보통 뒤에 ly를 붙이면은 뭐뭐 하는이 아니라 뭐뭐를 하게 뭐뭐를 할 뭐 이런 뜻으로 꾸며주는 걸 또 꾸며줘. 아 이거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까지 할게요. fast는 빠른 그리고 비슷한 의미는 quick 그리고 quickly가 있다. 근데 반대는 slow죠. 뭐냐면은 바로 slow는 뭔데? 우리 slow 잘 알잖아요. slow는 느린이라는 단어잖아요. 느린 그죠? 느린 그럼 느리게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잠깐만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있다.
느리게 또 나오죠. 근데 느리게 천천히 할 때 slowly가 됩니다. slowly도 되고 느리게 하면은 천천히라는 말은 slowly가 된다. 뒤에다 ly를 붙이면 사실 이렇게 뭐뭐 하리 뭐뭐 뭐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한번 써줄게요. 여러분들 컬러풀도 좀 써줘야 돼. 컬러풀 안 써주면 안 돼. 컬러풀 안 써주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father. father이 나옵니다. father 뭡니까? father 아빠죠. 아버지예요 사실. 아빠란 말은 따로 하나 더 애들끼리 쓰는 말 있죠. 바로 dad 아니면은 daddy 말입니다. 그러면 아빠야 이게. 또 하나 단어가 있어. 근데 아까 그 삼겹살 먹던 아저씨 중에 그 검은 옷 입은 사람 바로 사제 신부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게 바로 성당에서 일하는 신부님. 성당의 신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파더리. 그래서 파더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곧 신부님이 옛날에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신부님한테 아버지처럼 다 말했거든. 구애성사라고 그러죠. father 제가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뭐 친구한테 돌을 던졌어요. 이런 것도 다 father 신부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옛날에는 아버지 노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 그럼 반대로 엄마도 있지. 엄마 반대 그러니까 mother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이거죠. 아이고 이거부터 쓸게요. 어머니 엄마는 또 뭔데 mom이라고 하죠. mom 아니면 또 mommy 이래버립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mommy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엄마.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정말로 마지막 레슨입니다. 레슨은 뭡니까? 레슨은 바로 이것처럼 단원일 수도 있어. 단원 6단원 뭐 이런 뜻도 있고 수업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또 미안 코프가 나오네 재채기. 레슨 여기서 보면 수업 그죠. 연습 수업 시간도 되고 뭐 과 그죠. 무슨 과 교과서 중에 몇 과 이거 지금 레슨 6니까 6과잖아 그죠. 그 다음 교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이러면서 이게 바로 교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까지 단원 수업 교훈 몽땅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한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단원 평가가 아니라 단원 월드 단원의 이 6단원의 워드를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되면은 다이얼로그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었죠?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든 아니면 엄마한테 쫄르다가 구박을 받든 아무튼 삼겹살은 생각날 때 먹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